한국 GM이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품해 협력업체의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정부가 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경우 군산 공장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여배우에게 성폭력을 했다는 극단 대표에게 전북연극협회가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전북의 현안인 3대 국가기관 신설 법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국 GM이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부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부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이 협력업체의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부품을 반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이 모여있는 군산의 한 공단입니다. 일부 업체들이 한국 GM 군산 공장에 납품한 부품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일부 부품들은 다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협력업체가 지난달 납품한 부품을 군산 공장의 중단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게 됐다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GM이 군산 공장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손실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이들 업체와 완성차의 부품 장착이 끝나면 대금을 결제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품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품은 되가져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회수해가는 거예요. 대금을 못 받은 협력업체들이 납품한 부품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여파가 공생관계에 있는 2차, 3차 협력업체로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1차 협력사가 당하면 2차 협력사도 당연히 피해를 보죠.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GM이 받아주지 않은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GM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군산 공장의 재가동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지만 답변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욱 의원은 GM이 2조 원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유독 높은 원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원가 비율을 감안하면 최소 1000억대에서 최대 3조 원의 흑자라며 산업은행을 추궁했습니다. 미국 본사는 26조 흑자를 봤는데 우리는 2조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은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GM의 책임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지만 자산을 쪼개서 매각하면 대처할 수가 없다며 이른바 3대 원칙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향후 정부 안에 재가동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저는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포함한 이 경영정사,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관들의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특정 공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산 공장까지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재무실사가 임박했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근로자와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청 앞 도로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GM은 지역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한국GM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다툼으로 막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안으로 한시가 급한 새만금 개발공사 등 3대 국가기관 신설 법안 처리도 장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열려던 전체 회의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된 겁니다. 제대로 된 국회입니까? 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이 국회입니다. 법사위가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로 미뤄지자 전라북도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국가기관 신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국회 막판까지 몰린 3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빨라야 4월에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설립 예산까지 반영된 새만금 공사 등 3대 기관은 신설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곳들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특히 GM 사태로 인해서 크나큰 실망감을 갖고 있는 우리 도민과 군산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북 발전을 뒷받침할 3대 기관 신설을 위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어제 지역 연극계의 중견 연출가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고백이 나오자 연극협회와 전주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다른 피해 사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연극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회원 명단에서 연출가 최경성의 이름을 영구히 지우기로 했습니다. 상위 조직인 한국연극협회에도 통보될 예정인데 연구 제명 효력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유효합니다. 연극계에 대해서 일어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행사 뭐 이런 데 참여하는데 이제 전적으로 제한이 되고. 전주시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 씨에게 위탁 계약으로 내줬던 문화의 집 관장 자리 먼저 정리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관장 직무정지를 저희가 할 거고요. 사직서가 와 있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태, 오늘 날짜로 영태가 수탁기관인데 여기도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다만 송 씨가 폭로한 8년 전의 성폭력은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의 일이라 고소기한을 넘겼기 때문인데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캐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백했던 배우 송환 씨는 아직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뉴스 오장은입니다. 익산의 4천억 규모의 하림 종합식품단지가 착공됐습니다.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북과 익산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스타트! 동북아 식품 산업의 중심을 목표로 한 하림 종합식품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12만 7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내년 말까지 식품 가공 공장과 물류센터 등 복합 시설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동북아 시장에서 식품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 많은 고용이 창출돼서. 이곳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생활을 반영해 간편식과 천연 조미료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림 측은 일반 가정에서 만든 것처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1,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매우 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 한림 같은 민간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림은 또 기존 가공시설을 증축하고 식품 클러스터에는 연구단지와 공장을 세워 식품 삼각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동북아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이자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기차 여행 상품이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코레일과 함께 세계 시도의 주요 관광지를 기차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31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시도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모은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웨딩홀 철거 현장에서 30m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 구조물이 도로를 덮쳐 주변 도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가림막을 건드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인권 침해를 한 교직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의 11개 시민단체는 오늘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다음 달 8일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9.7톤급 낚시어선 선장 48살 이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19명을 태우고 출발해 낮 12시쯤 선박 위치 발신장치를 끄고 영업구역을 벗어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42.6km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이 씨가 영업구역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자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영업구역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영상 1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3~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3~4도가량 낮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모레는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5도로 떨어졌다가 글피부터 다시 1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